오늘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가슴에 바람이 들 정도로 아주 날씨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서 열매와 관련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베다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기숙하시고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다시 나오시는데 베다니 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예수님께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룻밤을 기숙하셨는데 왜 이튿날 아침에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을 하셨을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에 식사를 대접을 안 하셨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느라고 금식을 하셨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시장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그리고 일하면 피곤하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오감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멀리 있는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찾으셨다는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의 잎사귀 사이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찾으시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무라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 주인이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따먹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것을 공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에 요즘 보면은 가로수를 열매가 있는 가수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나무들에서 감이 열리기도 하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감을 아이고 먹음직스럽다고 따먹거나 사과를 따먹거나 하면은 사실상 법에 저촉이 됩니다. 경범죄로 10만 원의 벌금 내지는 구류와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이걸 상업 목적으로 많은 양을 만약 채취를 하면은 형법상의 절도죄로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길가에 있는 나무의 과일이 아주 그냥 탐스럽게 열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린다 해서 무화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밖으로 피지 않냐고 안으로 핍니다. 열매 안에 피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사실상 무화과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잎이 있으면 당연히 그곳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중동지방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무화과 때가 어느 쯤인지를 다 압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열려 있었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셨을 예수님께서 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을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사람의 보이러 가는 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하는 자는 사람의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길모퉁에서 길게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면은 머리 기름 바르면서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 했는데 금식하는 티를 냅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제가 이전에 나가는 교회에 어르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얼마나 긴지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하는 대구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좋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루 다 살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다 가져와서 거기서 사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 자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제는 끝나려나 하고 눈을 떠서 보기도 하고 이제는 끝나겠지 하고 쳐다보곤 하는데 끝날 기색이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교회에 아주 오래되신 권사님이 참다 참다 못 참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쫓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팔소매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걸 못 봤으면 되는데 자꾸 눈을 뜨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봤어요. 이제 결국 뒷담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셨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또 제가 어떤 분 명함을 받던가 어떤 그 부흥회 강사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흥회 어느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40일 금식 매태 40일 금식 매태 대단히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드러낼 것이냐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과에 틀어졌던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텐데 결국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마가복음 7장 6절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성결하고 열심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실질적인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무의 열매는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혀진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실학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절 열매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삶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향산종에서 향내나고 응아산종에서 응아냄새가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될 것이고 또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열매를 맺고 감나무가 감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열매는 그리스도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맞지 않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은 것은 열매 맺을 때를 모르셔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열매 때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결산할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 때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자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입벌그람 말들이 많이 사용되지더라고요. 입만 벌리면은 구라라고. 그래서 이 구라란 말은 거짓말의 속어입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입벌그들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입만 번지르요. 말만 번지르지 실제 알맹이가 없어. 말만 앞서고 행하는 것이 없어. 실천되는 것이 없어. 만약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를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농 삼아서 재미 삼아서 야 넌 이쁠구야라고 하는 것 정도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부터 이쁠구란 평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야 될 세상 살아갈 때에 결코 인정받거나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도랑만 건널 때도 그 주여 아버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열매 맺어지는 부분들이 세상의 열매를 했지만 그리스도 열매를 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나옵니다. 이럴 때 그런 삶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 때 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는 예수님께 저주해가지고 그 나무가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아주 이 말씀에 보면 난감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때가 아닌 때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 한마디면 나무도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능력을 가시하시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것은 결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의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펴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보던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을 열매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을 멸하여야 되는데 포도원 지기가 8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하였다 하시니라. 3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 열매를 구해줄 못했어요. 찍어버리라 했더니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주 70년 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발생하는데 그 말씀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한 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 오셔서 결산하자고 할지 모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결산하자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내려올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때 내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내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 그런 것처럼 내 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을 예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놓고 안 내놓고 따라서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 건강한 자,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리고 달란트가 많이 받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열매의 양가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인가 그리고 많이 맡은 자인가를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내어놔야 될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게 많은 것을 달라고 대상인지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언제라도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가을을 맺어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